있지 않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믿기지가 않아요. 네.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 저희 음악입니다. 야, 진짜 뭐야? 멀찍해요. 거주를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아,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나? 운돌? 첨성대라고 해야 되나? 첨성대요? 사실은 여기에 꼭 굴뚝이 필요해서요. 아, 굴뚝. 이게 황토 온돌이에요. 어머머. 그러니까요. 이 온돌에는 부부가 산과 들에서 나른 황토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처음에 황토를 여기다가 무작정 황토가 좋다니까 밟았어요. 갈라지지 말라고. 이쁘게 해놓으면 또 갈라지고. 밟고 또 그러면 또 갈라지고. 그래서 돌공장을 가서 이거를 얻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좋아요. 황토는 열 전도율이 낮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아무리 떼고 만져봐도 미지근해요. 저는 뜨끈뜨끈하게 살고 싶은데. 네. 근데 이 대리석을 갖다 얹었더니 아 이게 뜨거워서 발을 못 댈 정도로. 어우 겨울에 좋겠어요. 이곳에 참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떼면 혹한의 추위도 끄떡 없답니다. 이 정도예요? 춥지 않을까 싶은데. 아 또 자고 싶네. 배 깔고 놀아서. 어른들이 뜨끈뜨끈하다고 하잖아요. 화장실도 특이합니다. 철원 지방에 많이 있는 혈망을 가져다 만든 샤워 공간. 화장실의 습도 조절을 톡톡히 한다는 현무암. 아, 저 현무암. 철원지방은 날씨 온도 차이가 너무 그럼요. 심해요. 그래서 결로 때문에 타일을 붙여놨더니 타일이 다 깨져요. 아이고. 안에 그 몫이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면서요? 용도가 빨래판이 없어도 돼요. 때가 너무 잘 가요. 저 둘이 저기다 대고 문지르면 때가 정말 잘 가가지고 그거 하나 채워줘요. 빨래하는 느낌으로. 요거요? 응. 월풀 욕조예요. 욕조!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오면서 아내를 위해 마련했다는 욕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목도 요렇게, 요렇게. 어깨, 요렇게, 요렇게. 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 못하겠네. 어쨌든, 한 시간을 같이 요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예뻐져라. 시골 일을 하다 보면 많이 거칠어지거든요. 근데 아이고.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 손이 거칠어지는데 마음이 안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컥해지네. 미안합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 그리도 미안한 것일까요? 부도 맞은 게 고생이라 해야 할까? 술 마시고 접대냐고 늦게 들어온 게 고생이라 해야 할까? 아이고 진짜 울컥하셔서 너무 미안했던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노라는 오래전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광수씨 마음이 전해지네요. 한때는 도시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부도가 나자 스트레스로 생긴 혈압과 당뇨. 늘 곁에서 힘이 돼주었던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는데요. 근데 이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말은 안 해도 알죠. 알죠. 근데 말은 안 하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마음 다치지 않는 작은 공간, 이 사람과 나의 둘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10년 안에 바람과 대화하고 꽃과 대화하고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요. 정말 자연에 사시네요. 부부만의 소중한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고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고추 농사를 선택하셨군요. 그런데 이건 고추 모종인가요? 냉이에요. 네? 냉이요? 냉이요? 예. 고추 키우신다고 했어요. 냉이를 키우세요? 아니, 지가 혼자 났어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저도 깜짝 놀라겠네, 이거. 야생 냉이밭으로 변한 비닐하우스.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런 진짜? 준비 없이 시골로 내려와 처음 하는 농사일이 녹록지 않았다는데요. 예. 제가 저기 그 엄격히 말하면 실패한 귀농인이에요. 예.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 무작정 덤볐어요. 시골을 너무 몰랐죠. 그냥 밀어붙이기로 그냥 옛날에 사업하듯이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급하게. 섬세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많이 손을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간 거죠. 이제야 조금은 땅을 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농사를 배우기 시작한 광수 씨.